애니메이션 스마일 앰비서더로 선정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. 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스마일 앰비서더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영광스럽고요. 사실은 저는 2005년에 안명 기영 친구들에게 웃음을 찾아주고 싶어서 그 친구들과 인연이 맺은 적이 있어요. 그 인연으로 이번에는 정말 스마일 앰비서더가 돼서 또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. 너무나 설레이고요. 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. 한국, 베트남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웃음을 찾는 그날까지 스마일 지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스마일 앰베서더가 되어서 저보고 직접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이 왔어요. 그래서 정말 하루 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몇 개의 그림들을 그렸었는데 저희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이 그림이 뽑혔었어요. 이 그림은 뭔가 태양 같고 태양의 빛 같고 활짝 핀 꽃처럼 그렇게 그 친구들이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렸고요. 사실 저의 닉네임이 햇님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웃음을 찾아서 더 빛이 나고 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태양과 햇님을 닮은 스마일을 그렸습니다. 네. 네, 무엇보다도 국제 스마일 홍보대사로 된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14일날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요. 그 친구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스마일 앰베서더가 돼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올 거고요. 또 정말 베트남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친구들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스마일 지원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전 얼마 전에 하정우 씨와 함께 허상과 매력이라는 영화를 마쳤어요. 1월에 곧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영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